여기 근처가 맞을 텐데. 아니 얘가? 안녕하세요. 내년에 개봉하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2. 내용 많이 궁금하시죠? 아크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2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기퓨리가 캡틴 마블한테 호출을 보냈었는데요. 호출에 대한 응답이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캡틴 마블이 드디어 호출이 되었고요. 내년 인피니티 워 2에 또 빠질 수 없는 영웅이 있죠. 요 앤트맨이 또 상당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 아쉽게도 호출이 닿지 못하는 장소에 있어서 시간 여행 같은 거는 아무래도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아크 유니버스에서 불러들일 수 있는 또 다른 영웅, 데드풀이 MAU에서는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인피니티 스톤을 두 개를 넣어줘야 되고요. 두 개를 딱 넣어주면은 데드풀을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내년 인피니티 워 2의 핵심 화력이 될 캡틴 마블 호출해보겠습니다. 우와! 브리라슨의 얼굴이랑 비슷비슷한 캡틴 마블이 드디어 호출이 되었습니다. 이게 복장 색깔이 코믹스에 나오는 색깔인 것 같고요. 딱 어울리는 이름이 있죠. 바로 어머니라고 들어갑니다. 최강의 슈퍼히어로라서 그런지 설사현상은 없는 것 같고요. 인간이랑 크리 종족이랑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만들어진 하이브리드 혼종 인간이라서 마블계의 슈퍼맨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넘사벽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여성 히어로 중에는 뭐 거의 최강인 것 같습니다. 손에 뭔가 에너지 구 같은 게 실려 있는 게 진짜 코믹스 설정을 그대로 가져온 것 같고요. 어떤 능력이 있을지. 오! 오,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엄청나게 넓은 광역 마법을 시전하는 것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잠깐만, 슈퍼맨처럼 이게 비행능력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아크 유니버스에서는 그 능력까지는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연 타노스를 짓밟을 수 있을지. 공격! 근접 공격력이 280만이나 들어가고요. 블라스트 데미지 들어갑니다. 얼마나 들어갈지? 480만 데미지, 오케이. 거기다가 기본 체력이 500만. 데드풀도 쏘아. 양손에 이도류 칼을 들고 있는 데다가 영화 속의 멋진 코스튬을 그대로 입고 있는 상태고요. 가장 중요한 핵심 능력, 죽지 않는 불사의 능력도 가지고 있는데요. 요런 이도류 스킬을 또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사의 몸이라서 그런지 설사조차 하지 않는 것 같고요. 오, 그리고 점프를 하면은 빙글빙글 공중제비를 도는 게 역시 근접 정투력이 엄청나겠구만. 데미지 얼마나 들어갈지? 오, 17,000 뭐야. 괜찮아. 불사의 능력이 있을 테니까. 이렇게 새로운 어벤져스 두 명과 함께 아이언맨이 또 막강한 화력을 보여줬었죠. 아이언맨을 여럿 데리고 오면 이길 수 있지 않냐는 댓글이 상당히 좀 많았었는데, 아크 어벤져스에서 부를 수 있는 또 다른 히어로가 있는데요. 헐크버스터가 소환 대기 중인 상태라서 어벤져스 계획도 필요하고 헐크랑 아이언맨이 또 필요하게 돼서. 오케이, 파워스톤 재소환, 스페이스스톤까지 나왔다. 오케이. 와, 헐크 새로 도착했다. 드디어 새로운 똥쟁이가 도착했습니다. 블랙팬서의 장염을 치료해달라는 요청이 상당히 좀 많았었는데요. 헐크버스터를 위해서 우리 똥쟁이가 생산하는 코코볼을 모은 다음에 어벤져스 계획을 제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 나왔다. 헐크와 아이언맨이 합쳐지 헐크버스터 들어갑니다. 헐크버스터 소환. 뭐야, 엄청 큰데? 헐크가 몸 안에 들어가서 헐크 크기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뭐야? 완전히 건담이 되어버렸습니다. 이펙트가 더 멋있는데? 뭐야? 걸을 때 깡통 소리까지 광택 나는 거 봐봐. 겁쟁이가 들어가 있는 거 같진 않은데? 오케이. 완전히 용감한 헐크가 들어갔구만. 가자! 결혼체! 이게 뭐야? 멋진데? 아이언맨 스킬이랑 약간 비슷해 보이는데? 거기다 추가 사운드까지 나고요. 오른쪽 스킬은 헐크한테 있던 거다. 여기에 스페이스바를 눌러보면은, 오! 리펄스건이 똑같이 나가는데 색깔이 더 아름다워진 것 같고요. 이제 테아노스 녹이겠는데? 데미지 뭐야? 벌써 더 세졌어. 드래곤 가자 뭐해?
아크 유니버스에서 불러들일 수 있는 또 다른 히어로가 있는데요. 이게 히어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뭐야? 이거 타노스 아니야? 인피니티 스톤이 전부 다 들어가 있고요. 이게 인피니티 스톤 모으기가 좀 까다로워서 다 모아놓은 다음에 또 다른 우주에서 타노스를 호출해버리는 것 같습니다. 바로 적으로 돌변해버리는 거 아니야? 이미 리얼리티 스톤을 사용해버렸고요. 아니 이게 현실이 뒤틀려버렸나? 뭐야? 왜 인피니티가 또 있어? 가자! 오케이! 라스트! 오케이 그렇지! 리얼리티 스톤 다시 획득! 타노스를 또 다른 우주에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게 영화에서 나왔던 복장과 약간 다르게 전투 복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사막에 있는 그 녀석보다 더 센 녀석 나오는 거 아니야? 최강의 타노스 쏘아! 드디어 타노스가 기리의 동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투 복장이 아니라 사막에 있는 그 녀석이랑 똑같은 복장이고요. 그러니까 레벨이 좀 낮은데 약해서 인피니티 스톤 혼자 다 못 모으니까 이때다 싶어서 나타난 거 아니야? 기노스라고 이름을 짓게 되면은 요 녀석이랑 이름이 똑같아져 버리죠. 인도미누스니까 기놈이라고 가야 되겠다. 왼쪽 누르면은 오 이거 뭐야? 건틀렛에서 엄청나게 강력한 에너지가 색깔이 또 다르다. 요게 스톤 색깔에 맞게 연발로 나가는 것도 있다. 오른쪽 한번 눌러보면은 오 이거 그거다. 어벤져스를 한 번에 다 날려버렸던 그 기술. 기노스가 얼마나 강력할지 배아로 들어갑니다. 90만 데미지 조금 약한 것 같고요. 오 260 뉴 이벤져스 세팅 완료. 타노스 찾으러 출발합니다. 뭐해 일로 오라니까 그렇게. 멋있어 멋있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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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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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뭐야 헐크가 다 잡는데? 우리 어머니의 능력 한번 시험해보자. 출동 출동 출동. 오케이. 뭐야 가자 가자 가자. 오케이. 뭐야 존멋인데? 여기 근처가 맞을텐데. 타노스가 바뀌었는데? 아니 얘가 전투 복장으로 환복을 했습니다. 장갑의 보석은 그대로 박혀있어. 이게 전투 복장으로 갈아입었더니 약간 더 강력해진 모습이고요. 그리고 코믹스에서 보면은 타노스랑 데드풀이 또 대결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죽지 않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일단 눈을 돌리고 있자. 출발 출발. 오케이 눈 돌려 눈 돌려. 타노스의 눈을 돌려야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주먹질 몇 방에 그냥 녹아버렸습니다. 살아날 텐데 이제 어떻게 된 거야? 데스랑 놀러 갔나 보네.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닥터 기리스가 시뮬레이션 한 1400만 분의 1의 엔드게임은 바로 기노스의 영입이었고요. 대망의 인피니티 워 최종편 어벤져스 3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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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때려 때려 때려.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공격 공격. 야 쎄쎄쎄쎄 조심 조심. 뭐야 뭐야 이거 몇 방 때리지도 않았는데 그냥 녹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들어온 것 같은데? 건틀릿을 뺏어버렸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결국에는 기리스가 빼앗아서 착용해버렸습니다. 펀치력도 엄청 세졌을 텐데 타노스 부하들이 왜 아직도 살아있는 거지? 뭐야 데미지가 안 들어가. 워낙 튼튼한 건틀렛의 암호 때문에 데미지가 안 들어오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0%인데? 잠깐만. 이게 원소를 장착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된 거죠? 빠짝거린다. 아크 우주에서는 인피니티 건틀렛을 원소로 조작할 수 있나 본데? 그렇지. 자, 그러면 이제 엄청 세지는 거 아니야? 가자, 가자. 뭐야. 조금 세지기는 했는데, 공격력이 너무 약한데? 뭐야. 확실히 타노스가 아니면은 인피니티 건틀렛의 공격력을 전부 다 활용하는 게 좀 힘든 것 같고요. 인피니티 건틀렛에 제대로 쓰려면은 요 녀석으로 돌아와야 되겠다. 아크 생물들 너무 사뿐한 거 아니야? 이거 무슨 음악이야? 아니 그리고 거북이가 상태가 이상한데? 해안 관리인이 나왔습니다. 좀 까불어 본데 한번 붙어보자. 일로와 때려봐 때려봐 때려봐. 오 그래 그래. 그래도 도도렉스급은 되네. 기야 기야 기야. 이거나 먹어라. 이거나 먹옹. 아 오케이 그렇지. 얘는 또 뭐야? 도저 아니야? 평원의 관리인인가 본데 한번 덤벼봐. 맞아줄게. 일로와 일로와. 와 그래도 버티는데? 잠깐만 데미지. 오 평원의 관리인 좀 센 것 같은데 덤벼봐 덤벼봐.
오, 도도렉스보다 더 센데? 오, 돌 부수면서 달려오는 게 멋있구만. 근데 이거나 먹엉. 오케이, 그렇지. 기야, 기야. 잠깐만. 아니, 여기는 기가노토도 모자를 쓰고 있잖아. 뭐야, 이거 도대체? 산의 관리인. 기가노토야, 네가 산의 관리인이야? 무단 침입했다니까? 때려보라니까? 뭐해? 뭐하냐니까? 오, 분노해서 때려봐, 때려봐. 오, 뭐 쓴다. 기가노토가 브레스를 쓰는데 어떻게 된 거죠? 네가 진짜 관리인이가 뭔데. 그래, 때려봐, 때려봐, 때려봐. 이거나 먹엉. 갸라체. 잠깐만. 어, 서로 싸우는데? 허, 이거 뭐야? 브레스가 이상해. 천상의 도도라는 이름을 가진. 일로 와. 일로 와봐, 일로 와봐. 허, 야, 잠깐만. 야, 30만 데미지 뭐야, 이거? 오, 좀 센데? 그래, 때려봐, 때려봐. 아, 기야, 기야. 뭐야, 아크 우주 겨우 이 정도였어? 우리 기노스가 비웃잖아. 왜 이래, 여기? 갸라체. 잠깐만, 보도가 테크도도렉스 같은데? 이건 뭐야? 체력이 1억에 아크의 지도자가 나왔습니다. 뭐 만만치 않은데? 얘 뭐야? 뭐야? 야, 잠깐만, 야, 데미지 왜 이래 이거? 어? 뭐야, 이제 붙어볼만 하겠는데? 잠깐만, 어, 체력 깎인다. 타노스의 체력을 깎을 수 있는 아크 생물이 있었어. 뭐야, 제 기벤저스에 넣어야 되겠는데? 아크의 워치프, 일로 와봐. 오케이. 오, 좀 쎄, 쎄. 잠깐만, 좀 아프다, 이거. 잠깐만. 야, 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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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쎄. 잠깐만. 깜짝 놀랐네. 한번 붙어보자. 일로 와봐. 그렇지. 가자. 제대로 한번 붙어보자고. 그렇지. 가자. 그렇지. 일로 와봐. 야, 데미지 봐봐. 오케이. 체력 다 찼어. 좋아. 붙어봐. 그렇지. 니가 아크의 지도자냐. 어? 뭐야. 좀 버티는 줄 알았는데 기노스한테 그냥 당해버렸습니다. 역시 넘사벽이다, 넘사벽이야. 아크의 지도자까지 잡고 인피니티 건틀렛도 착용해보면서 기노스도 직접 사용을 해봤지만 도리가 없는 세상, 기질라가 없는 세상은 너무 허무해서 안되겠어. 인피니티 건틀렛의 힘과 닥터 스트레인지의 옷을 활용을 해주면은 뭔가 가능할지도 몰라. 닥터 기리스한테는 타임스톤이 있으니까. 잘 잤다. 허, 질라야, 어떻게 된 거야? 기질라가 살아있잖아. 도리는? 허, 도리가 살아있었네. 기야, 기야. 인피니티 건틀렛 어디 갔어? 그리고 어벤져스는 다 어디로 사라진 거지?